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었고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이 흔들린대요. 이는 각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행각, 네. 병자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사람만 찾아왔을까? 예? 네? 꼭 한 사람이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야, 여기 보면 다른 곳에 보면 누가복음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쳤다 하는다. 아, 4장 27절이구나. 자,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사 때, 구약 때입니다. 예수님이 꼭 오실 거라고, 그래서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한 뭐 다른 예언자 중에 하나인 엘리사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 당시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문둥이 많았습니다. 예. 참 제가 그 어릴 때 문둥이들이 참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다 이제 따로 소록도에 보내가지고 수용을 했죠. 참. 근데 요즘은 뭐 문둥병 환자 보기 힘듭니다. 자. 그 왜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왜 나만 났을까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서 누워 있는 그 환자를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그 환자에게만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물이 여러 번 흔들려가지고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났어요. 아시겠죠?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여러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그 목가에,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흔들릴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8년 된 이 환자도 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흔들릴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인데,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못에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흔든다. 천사가 물을 흔들 수 있습니까? 자, 강의를 잘 들었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천사가 물을 흔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물을 흔들려면, 어떻게 하면 물이 흔들릴 수 있어요? 중력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이 흔들려요. 영적 에너지로 중력을 지배할 수 있나요? 네? 지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영적 에너지로 뇌파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는 이 영적 에너지가 와가지고 자꾸 뇌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의 경우에는 화장실에만 들어가도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제 혼자 경험만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여보 하고 부르면 아이코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래서 그래서 우리 뇌파를 변화시키면 생각이 달라져요. 지난번에 제가 그 강의 때 보여드렸잖아요. 우울증 환자에게 뭐를 쪼여주면? 예? 예? 강력한 뭐예요? 자기파. 쪼여서 뇌파를 변화시켜주면 생각이 달라져. 우울증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영적 에너지로 중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무당들이 그 귀신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공중에 떠서 작두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영적 에너지로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력을 지배해가지고 자기 몸이 공중에 뜬다. 뭐 이런 거는 인도에 가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가끔 있고, 특히 미국 아리조나주 그 세도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게 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그 한국 사람 그 도사도 있어. 그래서 미국 사람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지역에 그 한국 사람, 한국 선생님의
그 동상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그만큼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란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몸이 공중에 뜨면 뭐 합니까? 그렇죠? 뭐 하나 못하면, 예, 네. 자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 배신자, 그 원수를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해가지고 그 증오심과 그 분노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몸이 공중에 뜨면 뭐해요? 그렇죠?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악령으로부터 그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적 에너지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데스다 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닿게 된다. 자, 아멘은 조금 일러요. 자,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든 사단으로부터 온 소위 우리가 악한 천사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와 악한 천사의 다른 점은 뭐게? 그렇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잘못된 그 생각을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영, 그 천사가, 천사도 영입니다. 그 영적 존재를, 악한 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그럴 때 증오와 분노가 꽉 차서 우리의 유전자 꽉 차게 하고 우리의 유전자를 꺼서 병들게 하는 그 악령을 쫓아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다시 넣어줘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는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와 증오를 없애버리는 그런 영, 그런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사가 영이 인간의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를 보여드리면, 보면 여기 악령,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무엇을? 팔려는 마음,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넣어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입장은 우리 인간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누가 넣어주는 것이다?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넣어주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옛날부터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생각. 생은 무슨 생자요? 생명할 때 생자. 생명은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부터로만 옵니까? 하나님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뭐예요? 각.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깨달음을 생각이라 그래요. 아, 생각났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린 것을 찾는데 한참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주로 어떻게 찾습니까? 아! 해가지고 찾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을 때 무조건 막 진땀 흘리고 찾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찾을 때는 일단 기도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예. 네. 왜? 이게 내 힘으로는 찾기가 뭐예요? 힘들어. 나는 모르겠어. 어디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충 짐작으로만 뭐예요? 찾다가 소발의 시작기도로 찾을 수는 있는데 제일 신통하게 찾는 길은 뭐예요? 아 이겁니다. 각성, 생각이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부탁했으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보면 얼토당토않는데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핸드폰 내가 그러죠. 아, 그래서 생각. 그런데 이제 너무 새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언제 총을 구해가지고 자식을 말이야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는 생각은 그거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사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그게 존수야. 그 방법으로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사악한 나쁜 생각도 번쩍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는 어떤 여자들이 거짓말할 때 남편 속여먹을 때 기발하게 속여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저한테.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자기가 우겨서 관찰하지 하는 건 뭐 여러 번 있죠. 우겨서. 그러나 저를 속여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믿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연속극 보면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교묘하게. 그렇죠? 그런 그 거짓말, 속이는 말, 이런 것도 하나의 영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무슨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돼? 악령으로부터. 그래서 악령은 교묘하게 속이는 희한한, 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탁 왔을 때, 그렇지!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악령은 우리에게 사각을 준다. 우리를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사. 그 다음에 또,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사각. 아주 요사스럽다 할 때 사자. 그렇죠? 그 사각이란 것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이 소위 생각에는 생각과 뭐가 있다? 사각이 있다. 사실 여기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사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하면 진짜 정확하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화하고. 그래서. 자. 자,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천사가 물에 내려와 물을 흔들어 대면,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병이 낫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일까? 사단 마귀의 천사일까? 마귀의 천사. 왜? 조건적이니까 그래요. 조건적이. 예. 예. 제일 먼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몸에 좋은 거, 좋은 것은 뭐요? 대단히 비싼 거다. 대단히 다 조건적이야. 그냥 누구든지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려면 아주 용한 무당에게 가야 되는데 그 무당이 구슬하면 되게 비싸다. 적어도 1억짜리 구슬해야 뭐 낫는다. 이런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왜 이 사람, 그 수많은 다른 병자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왔을까? 자,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도 일단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다른 병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자, 뭐가 다르냐면,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도 상당히 좀 웃기고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 말이 안 돼요. 낫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그게 누구일 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물었을까? 이제 이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런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다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 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병자가 다른 병자들하고 보다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자기 힘으로는 뭐예요?
절대 물에 못 들어갈 사람이야. 그런데도 기다린다는 점이 다른 병사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병자들은 다 자기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뭐 어느 사람이 맨날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워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다. 그렇지.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누구는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그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라야 돼요. 아하, 이제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이. 그게 뉴 스타트를 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뉴 스타트를. 우리 저기 용 선생님 급성 백혈병이에요. 이거는 아주 고약한 병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골수에서 암세포가 생긴 거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골수이식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본인의 골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골수는 싸그리 죽여버려야 돼. 이제. 그리고 형님의 골수를 빼내가지고 그 골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의 골수 세포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암 세포 암이 아닌 골수로 이제 성장을 하면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의 골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자꾸 뭐예요? 거부 반응을 자꾸 합니다. 왜? 남의 거니까. 우리 몸, 그래서 암세포를, 구분해가지고, 야, 이거는 암세포네? 이거는 뇌세포라도, 진짜 뇌세포는 아니고, 이게 변질된 세포네? 그러면 이런 세포는 뭐예요? 죽여야지.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들의 T세포가 그거를 거부해서 죽입니다. 그처럼 남의 골수세포가 들어와 있으면 그걸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T세포들이 T세포를 자꾸 죽이는 T세포를 계속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사용해. 그래서 네.
그러니까 평생 면역 억제제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골수를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골수 이식을 하자. 여러분, 나의 기존 하던 내 자신의 골수를 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해야 돼요. 항암제와 똑같아요. 그래야 내 골수 속에 있는 뭐요? 골수 속에 있는 암세포와 또 정상세포까지도 어떻게 싸그리 죽여야 됩니다. 내 골수 세포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새 골수를 이식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실패했다 이 말. 그런데 병원에서는 또 하자는 거야. 여러분, 싸그리 내 골수를 죽이려고 죽이면 그거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 투여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수이식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다가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내 세포는 다 죽이니까, 내 골수, 소골수 세포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식받은 골수가 다시 세포 분열을 해서 성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게? 무균실에 있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비닐로 천막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가지고, 보이긴 보이죠. 그래서, 신문도 어떻게 하게? 신문도 완전히 살균해가지고, 따끈따끈한 신문을 완전히 무균으로, 뭐예요? 예. 네. 무균으로 비닐으로 탁 봉쇄해서 밀봉해가지고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사실 저도 의사로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두 번째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성공하겠냐? 병원서도 장담을 뭐요? 못하는 거예요. 한번 또 해보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첫 번째처럼 실패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골수가 더 안 맞는 골수야. 첫 번째는 아주 기똥차게 맞는 골수도 실패했는데, 예. 이제는 좀 부족한 골수 가지고 해보자.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수밖에는 없다 이거야. 그 수밖에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영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하실 수도, 치유하실 수도 있는 길이 있구나! 이래서, 이제, 골수 이식을 안 하시고, 이제,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건 여기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어때 보여요? 그렇게 환자 가치는 뭐예요? 별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정을 별로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나을 것 같아 그런. 날 것 같은 인상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맨날 싱글벙글하고 저렇게 되면, 예, 네. 여러분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 회복이 안 되냐면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이런 타입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왜 어느 믿는 구석이 뭐요? 없고 나만 가지고 막 어때요? 그래서 그거는 악령이 주는 두려움이니까, 그 걱정이니까 그것과 기도로 뭐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인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고 누구의 도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병이 몇 년이 됐다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8년이 돼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아야 되겠어. 그런데 다른 환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 자식은 웃기는 놈이야. 그렇잖아요. 저 자식은 무슨 백으로 저렇게 누워서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냐 말이에요. 좀 약간 뭐예요? 맛이? 간 놈이라고 오해를 받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불가능한데, 저 사람이 못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맛이 좀 간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좀 맛이 간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명선생도 뭐 가족으로부터 그런, 그러니까 사모님은 좀, 실념이 있는데, 다른 주위 사람들은 막, 환자한테 더 스트레스를 주더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도 뭐요? 안 보내겠냐? 그러면 물이 흔들릴 때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낼 거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보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 나를, 뭐요? 못에 넣어줘서 구원을 해 주실 거야. 무슨 생각하고 비슷해요? 십자가 같은 생각이야. 아시겠죠? 내 힘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를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야. 왜? 이 사람도 유대인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우리들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꼭 보내신다. 네. 그래서 성경대로 배운 대로 이 사람은 누군가 그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거든.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크, 박수. 예, 네, 이렇게 돼.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무엇에 의지만 하는 거예요? 사랑,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당시 아마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10살 때 아팠다면 지금 몇 살이요? 48이야. 죽을 때 다 됐어. 그런데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이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이 내면의 정신적인 그 힘은 그 어디서 온 힘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을 안 낳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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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놀라운 얘기죠. 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벌써 통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와. 또 이 새로운 영적 진리가 또 발견이 또 아, 그러네 정말. 예. 그러니까 자꾸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끝없이 오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많을 텐데 아, 박사님이 또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다 들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은 새로운 면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은 내가 받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지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 뭐 10살 때 아파가지고 지금 48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그 나이까지 왔는데 왔는데 아. 참 포기하기 뭐예요? 포기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이 자체가 놀라운 거야. 그렇죠.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리면 다 그것은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 난다. 그러니까 모든 특히 이런 38년 동안 이렇게 아픈 병은 이거는 참 지독한 천벌이야, 그렇죠? 그래서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 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라고 자기를 그렇게 낫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는 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천벌을 내려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한다면 뭐 하나님에게 기대할 거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병이 난 거는 내가 잘못해서 난 거고 하나님은 나를 이 질병이라는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만큼 나를 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기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기 때문이요?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받으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반사적으로 믿음이란 것이 생긴다. 이 말이요. 이분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아마 이 사람도 38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겠지만 기다리면서 가끔씩 가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뭐요? 나를 위하여 어떤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할까? 라고 여러 번 뭐요?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그 부정적인 포기하고 싶은 생각과 싸운 사람이에요. 네, 싸운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는데 걸리면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참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참 잘 하던 분인데 기도를 못 하겠더래.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 생각도 안 나고 나쁜 생각만 막 아주 나쁜 생각. 그러면 화다닥 놀랄 정도로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가도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쪽팔려가지고
때려쳐. 기도 안 해. 이렇게만 하면 막. 이렇게만 하면 더 막, 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렇게 돼. 그 왜 그럴까? 네, 악령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야. 방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쪽팔려. 미안해. 내가 막 이런 더러운 놈이란 사실이 막 사실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상구 네가 그런 더러운 나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이 벌써 다 뭐요? 안다니까. 뭐 그렇다고 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나는 이런 놈이라는 걸 하는 이미 다 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신다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개념이 탁 바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 네. 말은 못 해. 예. 네. 생각이 하도 더럽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막, 그래도 막, 뭐만 하고 할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밖에 안 나와. 그래도 그 하나님과 또 다음번 하나님과 세 번째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 그 사이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더럽고 나쁜 생각이 날 때 뭐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님은 벌써 이미 나를 아시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저녁 시간 끝나고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실 때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갑자기 막 더 발악을 해. 그래가지고 더 복잡하게 악한 생각을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하는 모양새라도 뭐요? 갖추고 하나님 하기 그러면 아버지, 예? 아버지가 곤란하면 아빠, 다 좋아, 다 좋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불러 주님 뭐 그래서 뭐 기도하려면 꼭 어떤 형식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다. 화장실 안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예? 네? 예. 네, 계십니다. 왜? 성경 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 화장실은 항상에서 빠집니까? 어디든지 항상 네? 누구에게나 참 다 뭐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물으시되 네가 낳고 자느냐? 왜 예수님은 낳고 싶으니까 38년을 이렇게 죽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왜 뭐 모르는 것 같죠? 그렇죠? 왜 이렇게 물으실까?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그 38년 동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환자도 기다리면서 많은 영적 깨달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을 거죠. 그래서 미성숙하기도 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미성숙성을 자꾸 나타내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연기가 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연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사단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약점을 영적 약점을 자꾸 내가 뭐예요? 노출할 때 사단은 그것을 뭐예요? 핑계로 삼아서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포기하고야 말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래서 연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낳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든지 뭐예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서 물었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걸 모르겠어요. 몰라서 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 알면서 물을 수 있어요? 알면서 물을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알면서 물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때는 알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아주 사랑할 때는 알아도 물어보고 싶어. 아시겠죠?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부산에, 서울에 살고 있던, 딸이 외손녀를 데리고, 뭐예요? 속초를 방문을 했어. 그러면 이 할머니가, 요즘은, 이렇게 화상통화도 하지만은, 이 6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아장아장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를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럼 외할머니가 너무 이 외손녀를 사랑하고, 너무 기뻐서 뭐라 그러게? 이게 누구? 물어야 물어요. 누구냐고 물어. 네가 진짜 지우냐라고 물어. 지우는 우리 저기 소영 씨 딸입니다. 네가 진짜 지우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기특한 사람이야. 38년을 세상에. 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나에게 보냈을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거 건방지다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에게 이상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건방진 얘기지만 건방진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이 뉴 스타트가 오랫동안 뭐요? 필요했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야 의학적으로는 병원에서 약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상구 박사가 뉴 스타트에서 소개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만나기를 그러잖아요. 네. 여기 우리 현 네?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교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교회 착실해 뭐 착실하게 생겨서 안 생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착실히 교회에 댕겼던 것이 다, 그 착실했던 이유가 다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예배 빠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까 안 많을까. 신앙생활 그 자체로부터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탁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야 하나님 이름을요.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이때까지 막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된 그게 막 이게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막 자꾸 이 안에서 뭐예요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오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막말로 저를 귀찮게 많이 했어. 박사님 또 질문.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란이 와서 하는 질문을 할 때는 많은 경우에 했던 질문도 합니다. 아시겠죠? 해가지고 그걸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조금 이 말만 바꿨지 질문 내용은 또 했던 질문이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본인도 다 이게 들어오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질문하면 박사님 강의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박사님 봐주지를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사님 봐주느라고 질문을 안 해가지고 모르고 집에 간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아?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온 문둥병자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는 없구나. 이것이 내가 필요했던 기회구나. 아시겠죠? 이거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기회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뭐, 이상한 사람한테 뭐. 뭐 대학병원에서 약이나 근데 누군가가 뭐예요? 친구가
예. 그 친구분이 아주 의리의 사나이예요. 제가 볼 때. 예. 이 대신택배라고 있죠? 대신택배. 대신택배 그 회장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싫어, 이 분. 아, 그 박사님 하나님 얘기만 좀 빼놓고 하면. 그러나 그래도 뉴스타트가 좋아, 오라. 사실 그런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요? 좋고 싫으면 뭐요? 싫다 이렇게 탁 얘기하고 그걸 숨기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자두 잡수고 계시죠? 자두 그 자두를 보내주신 분이야. 이 우리 친구 환자하고 같이 자두를 보내주신. 그래서 여러분 뭐 좀 물어보려니까 뭐 그렇고 그래서 안 물어보는 일이 절대로 뭐요 없도록 하십시오. 또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 질문하면 박사님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또 뭐 물어 뭐 똑똑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뭐요 싹 버리시고 아 좀 도움이 필요하다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 꼭 뭐예요 신청을 하세요 아시오 그런 제가 어쨌든 시간을 내서 낼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보죠. 그 이쁜 손녀가 드디어 이게 누구냐? 그렇죠. 그렇듯이 네가 정말 낳고 싶으냐? 그 말은 내가 너를 낳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속에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얼마나 빨리 오고 싶었는지 아느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사랑은 이렇게 논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해서 도저히 글로는 논리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낳게 하고 싶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서 천국에 지금 당장이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도 오늘 하루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치유되어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